3D 모델링에 3D 프린팅이 있다면 2D 디자인에 레이저 커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서 배우죠? 안녕하세요, 메이커 김마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메이커 한승입니다. 2D 메이크 시작해 볼까요? 번쩍 나오는 레이저가 보이나요? 레이저 커터는 이 레이저의 힘을 이용해 재료를 자르거나 흠집을 내는 장비인데요.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에 흠집을 내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고요. 좀 더 큰 힘으로 재료를 자르는 것을 절단이라고 합니다. 레이저 커터는 MDF나 얇은 합판, 아크릴, 종이 등 납작한 판재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서 종이 토퍼, 아크릴 무드 등 나무를 응용한 작품 등 다양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가공하기 위한 디자인 파일은 어떻게 만들죠? 잉크스케이프를 배워봅시다.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벡터 이미지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잉크스케이프는 레이저 커터를 위한 다양한 확장팩을 지원해 주는데요. 상자 디자인, 퍼즐 디자인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무료라고요? 2D 메이크 책과 함께 잉크스케이프도 배우고 레이저 커터도 배워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